지금 G7 어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뭐 러시아, 인도, 호주, 우리나라까지 뭐 11개국. 뭐 지금 요번에 G7 의장국이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브라질까지 해갖고 뭐 G 11만 한다는 지금 얘기가 있죠. 10, 네개더 합쳐서. 11로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일본이 변수라고 생각해요. 제가 왜 이 주제는 딴 데서 안 다루잖아요. 네. 일본 얘기를 안 해요. 뭐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우리나라 그러면 중국을 미국의 트럼프의 요청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겠다라고 하면 중국이 노발대발하지 않을 거냐. 그래서 한중 관계가 악화되지 않을 거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참 특이해요. 지난번 그뭐병 항상 생겼을 이쪽 때 편인다고 그러더니 중국 막지 못하면 뭐 난리 친다고 쌩 난리 치다가 지금 와서는 언제부터 중국을 이렇게 생각을 아니 했는데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미국 트럼프 초청을 응하면 잘했다 문재인 역시 미국을 선택하고 이래야 되는데 또 중국 걱정을 해요 아니 요즘 걔들은 뭐 한미동맹 깨졌다고 난리 치다가 지금 이렇게 좋은 때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중국 그러니까 걱정을 조중동의 논리는 조중동의 논리로 그대로 반박할 수 있어요. 하는지 네. 자기들이 말한 거를 한달 후에 딱 갖다 붙이면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정확하게 맞아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 여기에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막 민주 진영을 우리 속된 말로 조지기만 하는데 자기들의 존재 이유가 있는 국민의 언론가 같아요. 생명을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조건 중국을 막아야 된다라고 난리 치던 분들이 지금 와서는 뭐 한미 동맹이 살려야 되고 이러고 있던 형은 지금 와서는 딴소리하고 있는데 저는 일본 얘기를 정말 눈여겨서 봐야 되는 게 맞아요. G7에서 아시아 대륙에 유일하게 하나 꼈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이에요. 근데 일본은 지금 불안한 거예요. 제대로 잘못하고 트럼프가 아베를 미워하는 건전 세계 지도자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일본이 뭘 잘해서 아이 밉긴 하고 눈치 보이지만 그래도 써야지가 아니에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딱히는 것도 아니고 제조업 때 굉장히 잘했고 그렇지만 벌써 십몇 년 넘게 자국 경제도 잘 못하는 거의 독재에 가까운 나라를 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커 나가면서 문화적으로는 자국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에다가 거기다 방역까지 잘하고 있는데 리더십으로서 전 세계에서 북한과 한국이 풀리게 되면 엄청난 경제 성장 시장이 열리는 거니까 그 뒤에 줄서 있는 데가 많거든요. 인도는 될 듯, 될듯 하면서 안 되는 굉장히 크고 사람 많은데 개발되면 잘될 나라. 러시아 마찬가지죠. 그런 나라니까 그럴 거면 브라질도 하나 끼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하고 호주 같은 경우 호주는 영국에 줄 서서 영국 쪽으로 워낙 영국보다 더 보수적으로 나가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쪽은 트럼프가 공들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호주 총리가 영국이 아니라 미국 쪽으로 딱 들어서게 되면 그쪽도 괜찮겠다 하는데 남중국해 문제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들 놓고 봤을 때 지금은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입장이 애매할 때 조선일보나 미통당 반응 보게 되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아니까 보이잖아요. 바로 밑에. 일본을 보다 보면 뭐 한국이 눈치 어쩌고 저쩌고 객적은 소리하고 있는 건 우리가 좀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청와대가 초청하면 가겠다라고 확실하게 밝혀놓은 거. 우리 언론들이 그 오전 내내 뭐 했냐면요. 입장을 대놓고 밝히는 건 부담될 걸 밝히지 못할 걸 그랬다가 가만히 있을 걸 그랬는데 저녁에 뉴스 끝나기 전에 하루 끝나기 전에 안갈 이유가 없다. 흔쾌히 받아들인다. 시원시원하게 답이 나와서 좋았죠. 어쨌든 우리 정부 전략이 좋아요. 뭐냐면 일단 미국의 요청을 응하면 중국이 또 눈치를 우리가 또뭐 한중 관계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러니까 시진핑의 방안을 추진을 하면서 시진핑을 방안을 추진하면서 G7 문제를 해결을 하면 투트랙 전법으로 하면 뭐 양국 정상들의 어떤 불협화음이나 그런 건좀 없어질 것 같고 일본이 우리나라 이 G7 일본이 유일하게 아시아 국가지만 지금 이렇게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딴지를 거는 게 그러니까 과거에 한 차례 이명박이가 잠깐 들어간 왜 적이 전직 있었어요. 대통령한테 이명박이가 뭡니까? 그때는 옵저버 자격으로 세가지 거지. 갔어요. 옵저버 자격으로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G7은 구시대적이다. 트럼프 말은 확대해 나가자. G11이나 G12로 지금 확대해 나가자는 건데 거기서 이제 일본이 들어오는 게 아까 우리 곽동수 선생님 말씀대로 사실 G7이라는 의미는 세계적 리더 국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도 리더의 반열에 오르는 게 자존심 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어떤 방향을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단순히 일회성 참여하는 어떤 G7의 리더적 국가가 되느냐, 아니면 이제는 G7이 없어지고 G11이나 12로 확대되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중국 견제용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그쪽, 고립 작전이고요. 그럼요. 예. 근데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한국과 척을 질 수 없는 게 우리 이번에 사드 배치를 다시 조정할 때도 그랬지만 중국이 우리가 예전에 성장할 때 일본의 도움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핵심 부품서부터 기술 같은 것들. 중국은 자기네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이 꼭 필요한 처지가 됐기 때문에 한국과 척지지 않고 좋게 좋게 유지해가면서 상반기 방안은 못했지만 연내 코로나가 해결되고 나면 올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양쪽의 주목을 받으면서 정말로 중심을 잘 잡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 덕을 보는 일이 그렇죠. 생길 거예요. 이문덕 말씀을 연결되는 부분인데 조중동에서 그 군 별자리 별 다는 장성들 그 대통령이 푯말도 달아주시고 이걸 미뤘다고 해서 이것들이 군을 무시하는 리더십으로 막 비판했다가 코로나가 조금 많았을 때라서 바로 엊그제 했거든요. 그것도 영빈관에서 예. 거리 두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많은 네티즌들이 니들 문재인 대통령이 군대 무시한다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간을 약간 미뤘고 영빈관 같은 큰 곳에서 이례적으로 안전하게 했다고 네티즌이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중동이 막 계속 달려들면서 공격을 하면 며칠 지나고 나면 다 공격이 잘못됐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계속 공격해 주십사 하고 저희 스타타파를 많이 보나 봐요. 우리 종원 씨랑 저 이쪽은 조선일보가 애정 관계가 저랑은 각별해요. 근데 왜 나까지 껴가지고 그래서 제가 무정렬 사진 이만큼 해서 집에서 전화 왔어요. 너 왜 조선일보 왜 왔나 그랬더니 우리가 친일 성향의 언론이라고 앞에 조중동이라고 하지 말고 네. 앞으로 무조건 친일 성향 언론 조중동. 예. 뭐 한국민 맞나? 우리를. 저한테는 친문 성향의 시사타파라고 하니까 좋죠. 친일 성향의 조중동. 예. 네. 씹어. 괜찮아. 운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아니야, 영광이야. 나는 조중동이 아, 계속 얘기해 줄수록 예, 친문 성향의 방송 시사타파라고 얘기하길래 친일 성향의 조중동 끝까지 가봅시다. 재밌어요. 예. 네, 오늘 정치 클리핑 37회 여러분들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미국 교포님 그리고 미국 현지 상황 그다음에 현재 돌아가고 있는 정치 21대 국회 개헌 문제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좀 달아봤는데 여러분들과 어느새 벌써 1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네, 즐겁게 봐주셨으면 다행이고요. 오늘 저녁은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일단은 변호인들 좀 만나러 가야 돼서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다스베이다 녹화하는 날이죠. 예. 녹화 혹시 출연하세요? 저한테 섭외가 없었습니다. 예. 다음 주에 나 출연 섭외 들어오게끔 해드릴게요. 그 사이에 뭔가 하나 치세요. 불려나가게. 아, 충분히 경험이 많아가지고. 아, 근데 이 시간에 이렇게 군자금을 쌓아주신 우리 스타트업파 청자 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아유,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 저는 아까 성대문사에 다 담았습니다. 예, 우리 곽동수 선생님은. 변함없이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 정치 클리핑 37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